반드시 도태되게 됐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뭐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부진해서 큰 손들이 매도하는데도 본전 생각만 하고 있거나 망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차디찬 구들장에 엉덩이 붙이면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갈 생각조차 안 해요. 실제로 유리원이 예, 망했대요. 자기가 아, 난 망했습니다. 여기다 몰빵해가지고. 그럼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생각을 안 해요. 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8천만 원 몰빵해놓고 이게 못 옮겨가는 거죠. 죽어도. 아, 구들장에 차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엉덩이 딱 붙이고요. 여기에도 엉덩이 붙이고 절대로 안 옮겨요. 언제 갈 거냐? 모르죠. 지금 몇년 됐어요? 몇년 됐어요? 예. 1년, 2년, 3년, 4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돈을 조금 벌려고 덤비더라고. 참, 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도 못해, 고생. 근데 이놈 구들장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구들장. 보여요? 아, 이게, 아, 지금은 구들장이 윗목, 아랫목이 없잖아요. 불을 떼는 게가. 옛날 같으면 어때요? 아예 아궁이에 입구 있는 데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여긴 차잖아요. 그럼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은 윗목 아랫목이 없죠. 다 따뜻하잖아요. 골고루 보일러가 도니까. 기술이 좋아서. 그죠? 아유, 약한 종목이나 부실 종목을 매도하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권유해도 안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상승하면 에이 전문가 팔라고 했더니 팔았더니 나중에 날라갔다고 속상해하죠. 차라리 그럴 거라면 종목장도 할 필요도 없었죠. 하락이 멈춰 재상승으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면 다시 사도 늦지 않는데 그땐 또 트라우마에 걸려서 못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전문가가 100%입니다. 전문가 쉽게 믿어버리죠. 부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요. 기업 분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실 종목은 묘하게도 상한가를 잘 가요. 그죠? 결국 상한가 종목을 돈을 벌라고 했다가 부자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처럼 휠라코리아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장에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살래요? 자, 한번 같이 가져보자고요. 자, 이걸 내가 살까? 아니면 요놈 살까? 누구 살까요? 제가 여기서 추천 나간 거죠. 전문가님 너무 잘 나가요. 뭐가? 아니, 코엔텍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돈잘 보니까 나가지. 아, 저분 그냥 쉬지 않고 갑니다. 쉬지 않고. 또 눌렀다 또 가고 또 눌렀다 또 가고 또 눌렀다 또 가고 또 눌렀다 또 가고 또. 이게 얼마예요? 벌써 167%가 났어요. 우리 유료원들 보고 팔라고 그러던가요? 그냥 주봉 보고 어떻게 갈 때까지 그냥 맞짱 떠서 가라. 뭘 팔아 팔기는 그냥 가는데 이게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분홍님 삼촌처럼 맞나요? 어이 맞는 모르겠다. 삼촌처럼 그냥 1600만 원이 4억 되는, 그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아, 그러면 다른 분이었었나? 그죠? 지난번에 셀트리온을 2008년에 공사비로 1600만 원을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4억이 됐다고 10년, 8년 만인가? 8년 만에 4억 됐다고 그러던데. 아, 다른 분이셨구나. 왜 이렇게 못 들고 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 추천했죠, 2월 달에. 이게 뭐예요, 지금? 아직도 가고 있어. 아직도 가고 있는데, 뭐, 여기서 나가면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려서 없어.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아, 이격 났습니다. 조정 들어올 거니까 자르세요. 자르니까 어떻게 더 나가버렸어. 하, 속상해. 그때 안 잘랐어야 되는데, 누구 잘라먹으니까 좋았는데, 나는 안 잘라먹어서 더 가야 되는 건데, 잘라먹어서 없습니다. 우리, 누구죠? 김풀터님이. 아이, 가서 잘랐더니 100% 나와서 좋아서 잘랐더니 내가 처음으로 100% 냈습니다. 좋아서 잘랐더니 조정받다가 더 나가버렸으니까. 아이, 안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예요?
사막 콘덴서래요. 어제 저녁에 유료 방송하는데 제가 이게 6,200원에 사준 거거든요. 10월 13, 14일에 여기서 예? 얼마? 6,200원, 6,250원에 사준 자리예요. 지금 확대시켜 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좋아서 100% 먹고 잘랐대요. 템플턴의 식구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팔았어요. 못 팔겠어요. 여기서 갈 때 올라가도 또 사. 박스 돌판다 또 사. 박스 돌판다 또 사. 이건 안 샀죠. 또 내려왔습니다. 아유 손실 났습니다. 전문가님 손실 났어요. 또 손실 났어요. 어떻게 해요? 버릴까요? 아니요. 들고 가세요. 아이 귀까지 그 3년에서 5년 못 들고 가냐. 기업이 지금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에다가 이건 전기차가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잖아요. 2030년까지 몇 프로? 전 세계가 30% 바뀐다. 이제 수소차로 옮기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아. 올라갔다, 매수. 또 떨어져서 올라간다, 매수. 올라간다, 매수. 추가 매수. 얼마까지 갔을까요? 여기서 자르고 났는데. 그죠? 100% 먹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갈 때 더 사라고 그랬더니 이걸 안 사고.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산 가격이 머릿속에 딱 트라우마가 베키니까 여기서 사질까요? 이거 혹시 사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으면 수익을 깔았으니까 떨어졌어도 아 저건 더 사야 되는구나. 주가가 가격이 변동성이 와서 싸니까 더 사야 되는데 못 사더라는 거죠. 샀으면 어떻게 대박났지. 추가 매수했으면 대박났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 했더니 도망가느라 바빠. 그 이까진 100% 먹고서 도망가느라 바빠. 여기서 우리는 또 사, 또 사, 또 사. 어떻게 됐어? 자그마치 여기까지 1650%를 했어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6200원에서 109,500원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린 거죠. 여기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끌고 가는데. 가장 어디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의원들한테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를까요? 여러분이 배운 수많은 이론 그죠? 대량 거래량에 그죠? 대량 거래량에 칼든 강도 얼마? 6,200원에 샀으니까 530%를 했는데 잘라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잘라야 된다는 대부분 불렀습니다. 템플턴도 여기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잘라줘야 될까? 더 들고 와야 될까? 그래서 업황이 살아있고 우리 위원들 보고 전고점을 한번 버팅겨보자. 여기. 까짓 거, 이까짓 거. 뭘 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누굴 준다? 까치밥으로 날려버리자. 이끼 내려오면 팔고 안 내려오면 계속 보유다. 그런데 다행히도 떨어지질 않고 도로 가버렸습니다. 진짜 멋있게 나갔습니다. 이거 거래량 터지고 칼든 강도로 다 그렇게 배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내려오는 척하더니 올라가 또 올라가 이걸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러면 다 차트가 맞으면 그죠? 여기서 자르고 도망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1650%를 낼 정도로 그렇게 들고 가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럴 때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50%만 자르면 안 되나요? 딱 50%. 그럼 난 돈 벌고 먹은 거 다 본전까지 다 챙겼어. 나머지 50%는 내 돈인가요? 마음대로 가봐라. 뺏어가든지. 나는 뭐 껌 씹는다. 그죠? 여러분이 껌 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익히 또 갔으니까 50%는 대박 주잖아요. 또. 아, 천기누설을 막아버린다 지금. 아유 내가 모르겠어. 오늘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래서 약한 종목이나 부실 종목을 매도하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권유해도
안 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상승하면 그저 아까 봤듯이 휠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 그 LF를 팔고 그저 우리 유리원도 아유 이거 좀 아, 빨리 안 가니까 팔아다가 여기다 살아 여기다 예 여기다 살아 그렇게 떼밀었는데도 여기다 아, 살아 아 돈 없으면 안 가는 종목 잘라다 더 사 더 사 더 사 제발 오리크 갔어요 얘가 아유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투자라는 게. 그죠? 맞아요? 인생이 부장님? 아이, 이경났다고 댕강 잘랐더니 세상에. 그죠? 잘랐더니 떨어져서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질까요? 여기서 자른 사람은 여기서 죽어도 못 사요. 왜요? 사는 순간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 에이, 이제 안 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봤는데, 안 보는 순간에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리면 이거 사질까요? 내가 얼마에 샀는데 혹시 가다 떨어지지 않을까? 팔고 못 사. 팔고 못 산대잖아요. 왜 못 사는 걸까요? 인생이 뭐냐니 왜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이유 한번 써보시죠. 강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못 사는지 한번 이유를 써보세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죠? 내가 사면, 그죠? 내가 사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렇다.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니다. 2번. 왜 못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산 가격이 다른 데 이미 투자해서 그래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 위대한 아빠님. 다른 데 투자한 게 안 가면, 실적이 부진해서 안 가면 그놈을 잘라다가 가는 돈 잘 버는 기부터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버려야 될 거고. 첫 번째, 자 위대한 아빠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내 기업을 샀는데 다른 종목에 너무 좋은 게 보여. 너무 좋은 게 보이면 그걸 팔아서도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커지니까. 근데 우선 그게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다른 투자 원금이 없으니까 종잣돈을 더 다른 거에 투자할 돈이 물려 있어서 안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내가 산 가격이 여기서 머릿속에서 맴맴도니까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질 것 같다. 그죠? 예. 산 가격이 머리를 맴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럼 템플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인생의 이모장님이나 위대한 아빠님은 제 방에 다 공부를 했는데도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니까 트라우마가 걸린 거잖아요, 트라우마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모르면 못 수익이 안 나니까. 일단 조금만 사고 황금열매님은 제발 공부를 했나?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인생이 모장님하고 위대한 아빠님 두 분이서 두 분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대로. 뭘 먼저 판단해야 되죠? 갈 때 더 산다? 그건 아니고. 이거 사야 되는 이유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알면 안 가는 종목 잘라서 이거 살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김부터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거 이경났다고 잘라버렸어. 떨어졌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요. 이 청기누설을 해주는데 결정.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답이 안 나와. 오케이. 인생이 모장이 저답 나와. 그렇죠. 저평가라면 사야 되잖아요. 주가가 몇 프로가 올라온 것 상관하지 말고 기업이 저평가가 됐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고 돈을 번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평가할 수 없으니까 배팅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죠? 맞아요?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벌고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라면 여러분은 여다 배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겨놨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만큼 올라갔어도 이 저평가라면 이걸 매수해서 들고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어야 큰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라고요. 큰 수익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죠? 얼마 벌써 이렇게 나가는데. 벌써 217%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봐요. 유료방송에서 뭘 했어요? 여기서 계속 사라고 악을 쓰잖아요. 사야 된다. 아직 저평가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제가 계속 노래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100%가 올라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200%가 올라가면 어때요? 아직 저평가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큰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봤더니 아휴 이게 뭐 매출이 뭐 장난이 아니야 장난.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흔들려서 못 사. 118억에 2175억에 올해 벌써 전년도를 2745억을 3분기 만에 돌파해버리고 4분기는 3천억이 넘어가. 무슨 놈의 기업이 이렇게 돈을 잘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는 사놓고 제가 계속 들고 가라. 더 사라, 더 사. 왜 기업의 가치가 아직 고평가가 안 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놈은 이격이 무슨 반매겨준다고 차트에서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여기에서는 사라 그러면 못 사고, 그죠? 이렇게 다시 또 70%가 나가버려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수익을 평준화시켜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까 무린 PMP처럼 실 너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그럼 저평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다시 올라가려면 또 사야 되죠. 그래서 현금은 왜 보유하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했다 그걸 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죠. 떨어지면. 두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치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치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했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졌으니까 더 산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주가는. 근데 내가 어떻게 돼요? 배팅을 그럼 어디다 할 거예요? 부실 종목 가서 할까요? 이런 종목에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확률은 누가 높아요? 돈 잘 버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배팅 해보는 거죠. 야, 내가 충분히 널어왔어. 야, 기업의 가치가 너무 싸. 돈은 너무 잘 벌어. 그럼 여기다 배팅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주가 변동성이 떨어지면 기회를 주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현금 보유는 뭐다? 우량 종목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아, 맞아. 저걸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현금은 10 내지 20%는 늘 보유하고 다녀라. 딱 정해졌잖아요. 와, 갈라 구를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갈라 구를 때 매수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오, 야, 천기는 서로 오늘 뭐 무료방송인지 유료방송인지 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의무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고 성공 여부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 수익은 거래 규칙이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 운들은 유료원들 여기다 강력하게 사게 만들어서 들고 가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수익이 커졌잖아요. 얼마야 벌써? 167%가 나갔어요. 그런데 자르라고 그랬나요? 오히려 더 샀지요. 아까 봐봐요. 37%가 빠지는 뭐죠? 사막콘덴서도 흔들려서 다 도망가고 싶을 때 템플턴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팔지 마. 좋은 일 벌어줘. 팔지 마. 더 사. 이제부터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 와, 좋은 종목은 수익을 크게 내는 거구나. 이렇게 갈때큰 수익을 내는 거구나. 갈때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배당이 20%가 넘는 짭짤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또 들어갔는데. 자, 볼까요? 종목. 주가는 매수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매수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매수하고도 바닥에서 올라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와 고점 간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시간의 장기 투자보다도 가치의 장기 투자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하면요, 여기 와서 가치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얼마 안 올라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산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라 이만큼 올라갔을 때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장기를 들고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만 들어오면 여러분은 흔들려서 다 팔아버리죠. 무슨 일이 벌었어요? 자, 제가 우리 산업, 제가 우리 이론들한테 끊임없이 투자했어요. 우리 산업 좋은 종목이다. 꾸준히 살아. 너무 좋은 종목이다. 수소차, 전기차. 둘다다 수혜가 있는 종목이다. 그냥 대고 또 살아. 제가 그랬습니다. 또 살아. 제발, 더 사. 아예 여기서 산 사람도 좋고, 여기서 산 사람도 좋고, 또 살아.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세요. 또 사세요. 세 번이나 또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일이 있어요? 장기로 볼거할 거잖아요. 그럼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라면 여러분이 사서 들고 가니까 또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수익, 여기서 산 사람은 또 추가 매수해서 또 들고 가고. 그래야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있다고 여기다가 그냥 몰빵, 1억 갖다 몰빵하고 그냥 묻어둔다고. 분할 매수면 가격이 떨어지면 참 절호의 찬스다. 싸게 또살수 있었네. 이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보자. 완도가 여기서부터 수익을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고평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잘라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우겨요. 장기 투자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인데 자꾸 판단해보고 실적이 부진했을 때는 과감하게.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인데? 이 자리가 무슨 차트예요? 아까. 모여, 모여, 다 모여. 모이면 죽는다 그랬죠. 모이면 죽는다. 그죠? 모이면 죽잖아요.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곤두박질.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다. 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모였으니까 죽었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도도. 모이니까 죽잖아요. 만도. 만도 여러분이 갖고 갔다가 모였다 죽어라 뻥. 아니 다 똑같은데. 아 이렇게 천기누설 다 똑같은데 누구예요? 아까 종목들 다 모이면 죽는 거예요. 한국전력 팔아야 되는데 모이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다 붙들고 와요. 모였어 죽었잖아요. 아이고야, 저걸 어떡하냐. 진짜 천기수 천기다. 모여! 다 죽어. 다 죽어요. 모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모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이게 뭐죠? 아이고, 한국전력.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면서 수익률이 저조해. 28,000원 샀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자기 본전을 다 까먹었어. 수익 난거다 까먹었어. 그죠? 아, 진근홍님은 이거 공부 생각은 없고. 그거 빨리 줘요, 그거. 배당. 그죠? 자, 우량주라고 무조건 매수, 장기 투자는 안 된다.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추이와 함께 차트를 보라.
아까 좋은 종목 봐서 두 개나 사라 그래서 가만 있어. 더 가냐? 아이, 더 가냐? 아, 이거 얼마나 좋아. 그죠? 가르쳐 줬잖아요. 사서 한꺼번에 사지 말고 깎아줄 때마다 어떻게 사서 묻고 가면 좋은 일은 12월 1일 날 드라마가 딱 터지면 글쎄, 테마를 붙여줄까? 아, 우린 테마는 관심 없어요. 돈잘 벌고, 그러니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돈잘 버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좋은 일 벌어지더라고요. 그죠? 어, 진짜 그렇네. 야, 부럽다, 진짜 저거. 저거. 또 보여줬는데. 뭘 사라고. 그런 건 하나도 안 샀죠. 진부령님, 지난번에, 지난주에 뭐 사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간다? 또 보여줄까요? 보험주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천기는 소리 아주 오늘 다 해버리죠. 와, 그 알고 있는데 샀어요? 사보셨어요? 분할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분할 매수. 오, 또 나가는데. 야, 시장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시장 떨어지거나 말. 왜 가는 거야? 메르츠, 메르츠 화세. 제가 팁까지 줬는데. 오, 대박, 대박이네. 오, 얼마나 멋져. 짠짠짠 하고 나가는데. 시장? 아, 시장과 무슨 관계 있어? 왜 그럴까, 얘가? 펀더멘털이 좋아졌잖아요. 뭔 펀더멘털? 뭔 펀더멘털? 아유, 지난번에 그냥 뭐술 먹고 운전하다가 누구를 그냥 또 치워가지고, 그죠? 세상을 젊은 22세를, 젊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청와대에 온통 난리가 났어요. 술 먹은 사람 이제 보험료 왕창 올려.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죠? 그리고 그냥 바로 잡아 집어넣어야 돼. 그죠? 잡아 넣어야 돼요. 무조건 구속이야. 술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요. 싱가포르 법처럼. 그래야 술 먹고 운전할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최근에도 6명 또술 먹고 운전하다가 또 박살 냈어요. 실손보험료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보라고 그랬잖아요. 청기로서 막 해주는데도 못 사잖아.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빵빵빵. 시장? 나 시장하고 관계없다고. 그죠? 어, 진짜 좋네. 자, 또 갈까요? 뭐 또, 거기다 또 저것까지 말해? 아이, 그럼 그냥 유료방송하지 말고 무료방송만 할까? 그죠? 배당주를 달래, 배당주. 여러분, 배당주. 줘야 되나요? 아유, 난리 났다, 참. 우리가 산걸다 달라네, 이제. 자, 얘는 뭐예요, 또? 현대중공업. 쌍봉을 만들고 주도주로 운명을 다하는데도 20만 원에 샀대. 20만 원. 아, 그렇다고 그냥 죽어도 있죠. 못 판대. 본전 탄다고, 본전. 아, 업황이 중국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살아나는데 이 대상승을 하고 나면 뒤에서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대상승을 하면 대하락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서 쳐다보지 마요.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아, 깍두기냐? 왜 뒤를 좋아해? 아, 떳떳하면 앞에서 놀아야지. 뒤에서 놀면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안 돼요. 뒤에서 놀다간 돈을 메꿔야 돼. 앞에서 놀자고, 앞에서요. 그렇잖아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은 뒤에서 놀길 좋아하대. 머리 길른 사람은 앞에서 놀길 좋아하고, 그럼 여기서 앞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종목 사라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 싸다고 자꾸 사.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뭐, 뭐, 이렇게 대상승이 나왔잖아요. 얼마? PBR이 18배. 대하락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또 뭐, 우량주라고 가서 또 자꾸 넘석대요. 뒤는 볼거 없다니까요. 앞에서 이게 대상승이 나오면 대하락이 나와야지. 어, 여기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이제,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한데, 가서 50% 깎아줬으니까 너무 싸잖아. 매수. 따라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절대로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입니다. 금지령을 딱 내려버렸죠, 템플턴이. 안 샀어. 어디까지 들었어요? 박살났죠. 자사주 매입하면 뭐할 거예요? 잠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떨어졌어. 이게 바로 주가의 시세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상승이 나오면 대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뒷국면에서 갈 때 무서워도 가는 놈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휠라코리아 가는 놈을 사야 무서워도 그게 돈이 되지만 떨어지는 놈을 사면 죽는다. 하세월 1년, 2년, 3년째 그냥 폭락, 4년째 폭락하는데 어떡할 건데요? 떨어질까 봐 두려워.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 트라우마에 걸려서 절대 사지도 못해. 그죠? 좋은 종목은 팔고 나면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지도 못해. 내가 팔고 나면 종목이 올라가면 트라우마에 빠져서 이때는 절대 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산 가격 아까 봤지요? 산 가격이 머릿속에서 맴맴 도니까 아이고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저평가라면 여러분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계속 갈 때는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도 그렇고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도 못 사. 자신이 판 가격에서 10내지 20% 멀어도 절대 사지 않으니까 주도주는 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 종목을 더 주고 살 수 없는 심리가 뭐예요? 나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텐베거는 못 먹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것은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선도 종목으로 나가고 같은 업종의 종목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볼까요? 무슨 뭐 어떤 분은 뭐 주도주가 가는데 뭐 혼자만 간다고. 주도주가 혼자가 어디 있어? 다 끌고 가는 거지. 자, 메르츠화재 나가니까 현대해상이 나가면 또 누가 나갈 거예요? 누굴 끌고 가요? 미쳤지, 그죠? 삼성화재도 끌고 가겠지, 당연히. 또 끌고 가. 또 누굴 끌고 가요? 손해보험. DB손해보험도 끌고 가겠지.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를 이해를 못하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얘네들은 다 끌고 가잖아요. 누가? 실적이 제일 좋은 놈. 그놈이 누구야? 이놈이잖아. 이놈이 누구야? 실적이 제일 좋으니까. 얘들아, 나를 따라.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다 따라와. 이게 주도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천기는 서론. 뭐, 무료방송이지, 유료방송. 하지만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 없이 그저 차트에만 목이 매달아서 기업 가치는 따져보지도 않고 매수에만 열을 올리거나 사기만 하면 돈 벌 것이라는 막연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몰빵 투자를 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상시 습관화하면 추세를 보면서 추미하면서 자신감이 훨씬 더 업데이트할 수 있죠. 맞아요? 에이, 안 그래요. 나 불안해요. 삶은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요. 그러니까 크게 못 먹어보는 거예요. 크게 먹는 사람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크게 못 먹어봐요. 뭐 이겨놨다고 다 잘랐는데 뭘 먹을 게 어딨어요. 100%만 나가도 그냥 70%만 나가도 그냥 그거 아까워서 쩔쩔쩔쩔 매는데 큰 수익이 언제 나요? 백날 못 내고 맨날 잘라먹다가 종치는 거예요. 큰 손들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들면 가격이 급등해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죠. 그래서 물량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거꾸로예요. 그죠? 개인 투자자일수록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종목인 낙폭 과대주, 초저가주, 매수하면서 역사적 저점을 깨니까 반등할 거라는 희망이 가득 차서 급등이나 바라고 상한가 먹으려고 짜릿하다고 우기죠. 그래서 큰 수익 나는 건 못 들고 가고 맨날 급등주 쫓아다니다가 돈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강한 종목에 배팅하고 대박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대박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 마인드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꾸 싸다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뭐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세상에 친구가 바닥 종목만 사 자기도 전부 바닥 종목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나 갈까 저제나 갈까 안 올라가. 에이 진짜 이건 뭐야. 친구 따라 사는데 안 가네. 아직도 안 가네. 그냥 친구가 이제 미워 보이는 거지.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가 누굴까요?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돈 버는 방법을 구하죠. 상승하는 종목에 추매를 해야 돼 돈을 버는 것인데 거꾸로 행동하죠. 자신이 초보자라면 투자 방법을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보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이 큰 손의 마음이니까 제가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답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오답을 찾으면 훨씬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답 찾으실래요? 정답 찾. 오늘도 정답 찾으라 전문가 여기저기 기웃대고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정답 찾으시려고 하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답을 뒤집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나요? 한샘, 이거 박살 냈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간다. 여기서 매도하고 나니까 트라우마 생겨서 떨어질까봐 감히 사보지도 못해. 이놈은 매수가가 생각에 잔점.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을 해보고 가면 가치가 정말 아직도 저평가다 하면 여기서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SM도 봐봐요. 템플턴이 처음 매수 추천 나간 겁니다. 여기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횡령 사건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매도해라. 매도했습니다. 또 샀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라. 해결된 것 같다. 다시 사라. 재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실적 개선으로 가치가 커지는 것을 보고 재매수한 종목이에요.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지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황금열매님. SM,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왜 팔아요, 팔기는. 팔아서도 잘못됐다 그러면, 아, 뉴스가 악재가 나와서 저건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급락할 때 제가 팔았다가. 또 샀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라. JYP도 잘 나가죠. 이게 이렇게 잘, 벌써 56,000원, 56,900원이요. 누구보다? 세네? YG보다? 이건 뭐야. 추천 유일하게 안 나간 게 YG엔트. 얘만 추천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뭐 서교동에다 빌딩 짓대요. 양현석 씨가 돈 벌었다고. 그죠? 저는 이것만 안 샀어요. 와, JYP도 수익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네, JYP. 우리 이런 분, 팔지 마요. 저점 지키면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JYP 어떻게 됐어요? 하나 금융투자인가요? 거기서 뭐 실적이 부진하다는 식으로 그죠? 리포트 하나 날아가는 바람에 이때 공매도 치면서 짜릿하게 먹었겠지. 그 뉴스를 딱 터뜨리는 순간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 쳐서 딱 먹었겠지. 누구야? 큰 손들이잖아요. 맞짱 뜨세요. 이것만 깨지 않으면 전고점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죠. 우리 유료님. 그래도 괜찮아. 실적이 85억인데 상당히 좋은 거지. 무슨 소리. 100억이 안 나왔다고? 기대에 어긋났다고? 그런 거 믿지 말고 돈을 너무 잘 보지 않냐. 그러면 맞짱 뜨고 가자. 85억. 100억 안 나왔다고. 그죠? 작년 실적이 11억인데 올해 85억이면 얼마예요? 8배나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부실하다고? 뭐 미쳤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널이. 그러는 바람에 이거 흔들어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그냥 가지고 이거 안 깰 것 같아. 들고 가보시죠. 깨지 않으면 강력하게 보유야. 실적이 85억이면 장난 아니잖아. 작년에 10억 냈는데 8배나 나갔는데 뭘 걱정하냐. 기업의 가치가 커져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기업을 뭘 두려워하냐. 어떻게 해요? 진짜 나가죠. 진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짱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그죠? 돈 버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가서 꼭 어디 가서 이런 거 사. 아, 너무 싸다고. 어떻게 돼요? 3년간 하락하는 종목이. 기업의 가치가 커집니까? 기업의 가치가 진짜 커지나 한번 보라고요.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예? 이놈의 상한가에 미쳐갖고요. 상한가에 웬수가잖아요. 상한가 잘 나오는 종목은 다 부실 기업이에요. 상한가가 잘 나오는 종목은 다 부실 기업이라니까요. 정상적으로 가는 종목이 상한가 잘 안 나와요.
가볼까요? 그럼 한번 가보죠. 아이고, 끔찍하다. 이게 지금 얼마 빠진 거야, 이거? 얼마 빠진 거야? 제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가서 싸다고 그냥. 싸다고 샀다가 왕창 들어가서 뭐예요? 이게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1700원이에요. 1500원이라서 샀더니 500원이면 3분의 2가 날라갔네. 돈을 버나 여러분이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려면 얘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회사 이름도 바꾸대. 누가? 이 지주사 코라 홀딩스였었는데 이름을 싹 몰라요. LVMC 홀딩스 이름도 어려워. 에? 지주사가 이름도 바꿨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아유, 돈한 푼도 못 벌어. 돈한 푼도 못 벌어. 돈 벌면 제가 투자하라 그랬죠. 돈 벌지 못하면 시뻘게 가지고 뭐죠? 3년 연속 적자기에 유보율 다 까먹었으면 이제 뭐할 거예요? 감자뿐이 더 있어? 아니면 제3자 배정 해야지. 왜? 주주배정 해봤자 누가 들어와? 여러분이 주주배정하면 유상증자 받을까요? 절대 안 받지. 돈도 못 버는데 왜 유상증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3자 배정뿐이 못하거나 채권 발행뿐이 안 되잖아요. 실권주 나오면 이게 어떻게 가요? 실권주 나오면 사줄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해설을 그걸 공부를 안 하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차트만 보고 여러분이 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이 다이 뭐에다 부실 종목이니까 맨 상을 좋아하잖아요. 좋은 종목이 상 나가는 거 거의 잘 없습니다. 그죠? 자, 또 갑니다. 아, 이게 다못 당하나 보다. 이건 또 뭐예요? 잡아야 돼. 이번에 호재 나왔죠? 예. 슬쩍 한번 가입해 볼까요? 가담 잡아요테. 아, 연 떨어졌네. 슬슬 사볼까? 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욕심내서 제발 왕창 치르지만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이, 다못 따오겠네.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홀딩 또 홀딩하라. 믿음의 길님도 어서 오세요. 고점을 확인하기까지는 홀딩 또 홀딩하라. 아까 뭐라 했어요? 이놈을 홀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홀딩하라? 과감하게 휠라코리아 가는데 고점을 확인할 때까지 홀딩 홀딩 또 해라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 애널리스트, 뉴스 이런 거다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요. 주봉만 보고 그냥 갈 때까지, 꼭대기 갈때갈 때까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라. 그것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먹는 방법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단 불가. 진단하지 마세요. 진단 받지도 마세요. 그냥 들고 가요. 무슨 진단을 왜 받아요? 돈잘 벌고 주가가 가고 있는데. 꽃을 꺾어다가 무슨 또 잡초를 키우시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잖아요. 두려워서 못 들고 가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샘을 어느 분이 저한테 진단을 하는데, 제가 28,000원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 저한테 진단을 받더라고. 2015년에.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진단. 이젠 잘라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고평가놨습니다. 그만 먹으시죠. 50% 자르고 추가 하락하면 맞아 자르세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딱 나타났어요. 2015년인데 2016년에 나타나서 잘랐나요? 네,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주봉만 보고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뢰원이 우리도 그러는데 대박. 얼마? 28,000원에서 얼마? 34만 7천원까지 들고.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수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하려는 거예요.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 보유해서 종목을 팔지 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매도 욕구를 참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상승하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매도 시점을 물어보고 여기저기 뉴스, 토론방 막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가죠. 이익을 주면서 잘 올라가는 종목을 전문가에 상담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익 났으니까 비중 축소하라고 그러죠. 훗날 떨어질 걸 대비해서 다 이게 뭐예요? 전문가들이 면피성 발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가실래요? 그러지 말고 이걸 갈 때 그냥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얘기 왜 물어봐요? 여러분이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추세가 살아서 간다면 주범을 보고서 맞짱 뜨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 감사해. 이거 오늘 막 유료 방송 얘기를 무진장했네. 이익을 주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팔아. 얼마나 갈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점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인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주봉을 보고 버블이 날 때까지 들고 가야 텐베거를 먹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할 때 제가 보유하는 것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지름길이에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은 200%, 150%, 200% 넘어가는 한 개도 못 먹어봐요. 맨날 가다가 그냥 잘라 먹어봐서 없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얼마예요? 이것도 못 자르게 만들잖아요. 들고 가라. 돌아버려라. 누구도 진단 받지 마라. 진단 불가다. 돈 잘 벌고 추세가 상승하는데 무슨 진단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텐베거를 먹어봐. 전문가님, 내가 처음으로, 내 생애 처음으로 텐베거를 먹어봤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회원 중에 몇 사람 나옵니다. 못 들고 가기 때문에. 그죠? 자, 또 봅니다. 이렇게 갈 때 강력해야 돼요. 갈 때 IS 동서도 강력, 같이 나가잖아요. 자, 보시죠. 얘 언제 나갔어요? 2013년 1월 달이네. 뻥. IS 동서. 2013년 여기서부터 또 나갔네.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저한테 와서 13%에서 올라갔어요. 조정받잖아요. 댕강 잘랐어요. 그리고 자랑하더라고요. 아, 13% 났으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주도주기 때문에 멀리 갈 텐데. 아, 13% 먹고 뭐 자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채팅창에다가 완전 도배를 하는 거예요. 아, 깨달음이 중요하지. 책 그거 다 필요 없고 뭐 어? 내 방식이지 당신이 왜 장기 투자를 권하냐는 등 엄청나게 도배를 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비난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달 있다가 나타나더니 사장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 건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되는 걸 이제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도서관에 가서 살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어져서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을 내가 붙들고 있어. 그냥 템플턴 말도 붙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얼마나 커졌어요. 13%가 아니죠. 주도주가 상승할 때 같이 간다고 그래도 그걸 잘라먹고서 그거 13% 먹다가 이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아, 내가 전문가한테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건 뭐예요? 대림비엔시오. 여기서 같이 주도주로 나간 거잖아요. 누구하고요? 건자재건화 할 때 한샘 끌고 나가니까 IS 동서, LG하우시스, 대림비엔시오, 한솔홈데코 다 끌고 나갔잖아요. 여기서 고점 나갔잖아요. 근데 왜 뒤에서 왜 사는 거예요? 천기누설 또 한다. 뒤에서 안 사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도는 8월 달에 런칭 방송하는데 55% 손실 들고 왔어요. 잘라요. 열 손가락이 아파서 못 자릅니다. 잘라야 됩니다. 전문가님 진짜 잘라요. 자르세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죠. 업황이 갈 때 주저들을 먹었으면 더 이상 하락 국면에서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 매도 말라가 아니라 매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도로서.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배우고 가야 진짜로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업황이 갈 때 끌고 갔잖아요, 다.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건 뒤에서 왜 사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 뭐 천김선인지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깨달음만 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깡통나지 않고 좋은 종목 매수해서 사람을 돈을 벌라는 거예요. 아, 이제 얼마나 좋은 종목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가. 더 사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녹십자세를. 우리 유리원이 떨어졌다고 속상해 하길래 제가.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매수하고 갔는데 이거 떨어졌잖아요. 자, 돌아서면 사라. 제가 이렇게 돌아서면 사라. 돌아서서 가는 때 매수해라. 매수, 매수.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뭐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거 들고 가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얘가 호재가 나오고 임상이 터지고, 그죠? 그러면 또 나가겠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나는 저축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놈들아. 아, 여기서부터 샀지만, 그죠? 뒤늦게 산 사람들은 여기서 샀으니까. 손실 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들고 가야지. 또 수익 났었죠. 또 내려왔어요. 또 가냐. 또 사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자 되는 길이에요. 왜 자꾸 그냥 뭐 이경 났다고 자르고, 지난번에 제 방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녹십자. 랩셀. 전문가님, 전문가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나 유료방 가입했는데 빨리 손절가 정해주세요. 무슨 빨리 손절가야? 여기서 매수했는데 잠깐 올라가는 척 하다 쭈르르 믿고, 아이고, 전문가님, 무서워. 화장실 간다 해 떨어지버린 거야. 아이고, 나 좀 살려줘. 그 다음날 또 떨어졌네, 은봉으로. 이게 얼마를 떨어진 거야, 그러니. 올라가는 걸 가서 매수했더니 떨어져가지고, 아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떨어져, 여기서 정말. 나 손절가 정해주세요, 손절가. 무슨 놈의 손절가? 왜 좋은 종목을 사서 손절가를 따지십니까? 예? 네? 이것을 여기서 잘못 사가지고, 여기 떨어지니까 손절가 했어요. 응? 네? 여기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도주가. 그죠? 업황보다 더 세게. 업황이 이길 것 같으면, 업황이 종목보다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섹터 지수를 운용하는 ETF 사는 게 낫지. 개별 종목 왜 사요? ETF 사지 말고 개별 종목 사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주도주가 업황보다 훨씬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ETF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서 봐, 또 ETF 만든 또 미래 에셋하고 또 삼성증권에서 또 템플턴 또 얻어맞겠다. 아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게 뭐예요? 여기서 손절가 정해달라고, 아우성전. 딱 떨어져. 더 사, 더 사. 더 사요? 미쳤구만, 저 양반은. 더 사라고 그래, 더 사라고. 아, 그러니까 난 못 견디겠다고 가서. 못 견디겠다고 또 단타방으로 가셨어. 이게 얼마나 올라갔어, 이거. 더 샀으면, 제 말대로 더 샀어. 그럼 지금까지 안 잘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손절한다고 돈 다 날려. 무슨 손절가가 정답이에요? 그죠? 진부렁님 맞아요? 손절가가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땐 왜 못 먹었어? 상까지 나갔는데. 뭐 더 사라니까. 더 샀으면 얼마나 좋아? 단가도 내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아무 손해도,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고 손해도 안 봤어. 그런데 못 해요. 맨날 손절가, 목표가, 손절가. 증권사가 좋아하는 일만 밥 먹듯이 하니까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못 버는 거예요. 또 갑니다.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최대한 굴려라. 상승장에서는 장세가 좋을 때 주식 보유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야 되는데 배짱이 있어야 되죠.
이익이 한참 나고 있는데, 그죠? 종목을 중간에 팔고 나오는 행위는 확률을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행위죠. 상승장에서는 최소한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 소심한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 이익 확정 심리, 본전이 오면 팔아버리거나 조금 올라서 조정이 오면 이익을 뺏길까봐 이익을 확정하는 소심함에 돈을 벌기 어려운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본전 생각에 못 팔고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얼른 잘라먹고 그러면 강세장에서 최대로 최고수는 누굴까요? 주가를 보지 않고 주무시는 사람이. 주가 뭘 봐요? 가는데. 대박은 결코 적은 이익의 합산이 아니에요. 한 번씩 찾아오는 큰 장에서 얼마나 크게 챙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도 업종, 주도주로 과감히 공략하는 배짱구와 이익이 날 때까지 굴리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에서 그래서 제가 뭐래 우리 유리원들한테 대담하라. 가면서 봐. 대담하라. 또 대담하라.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담대하라. 또 담대하라. 시장이 조정한다고 여러분은 아파하지 마라.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또 부실의 종목을 매수해놓고 상한가를 턱받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 기아차가 작년에 2017년 8월 달에 들고 왔네요. 빨리 파세요. 아유 말도 마요. 나 5천만 원 투자했고 지금 손실이 50% 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그래도 팔아야지. 팔아요. 여기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팔라고 그래도요. 기아차 그런 거 안 팔아요. 또 50% 빠졌는데 내가 뉴스 보고 샀다가 이게 팔려져야지. 더 떨어지니 1년 동안 하락해서 1년을. 못 팔아. 끊임없이 매도를 권해도 본전이 올 때까지 보유합니다.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데 산이 무너지는데도 안타깝지 모습이죠. 투자의 기본은 실적을 무시하면서 들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놈 뭐요? 이놈. 현대차, 신저가. 끊임없이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더니, 뭐? 에, 테헤란도 뭐, 공매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또 이걸 매수해서 들고 와요. 왜 그래요?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이 투자의 기본은 실적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테헤란노에 무슨 엄청난 뭐 예, 이 10조 3천억을 땅을 샀으니까 더 부자 될 거라고 이걸 가서 사니까 어떡해요? 기업이 실적을 업황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보기 위해서는 재고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이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보잖아요. 제가 여기서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천기누설이니까. 2014년이다. 20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한번 보자고요. 템플턴이 왜 자르라고 그랬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현대차.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걸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준다. 진짜로요. 현대차. 2014년인가요? 재고가 어떻게 됐어요? 2014년입니다. 2015년에 무슨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2014년에 재고가 7조 4천억입니다. 2015년에 9조 1,900억입니다. 거의 2조라는 가까운 돈이 늘어납니다. 차가 팔렸나요? 안 팔렸나요? 안 팔렸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치는 거지. 테란노하고 관계없어요. 테란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돈을 못 벌었잖아요. 재고 안 들으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고 재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팔리진 않고 야, 차 두 대씩 팔아와. 현대차 직원들은 전부 두 대씩 팔아와야 됩니다. 기아차도 그랬죠.
여기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락 나간 거예요. 재무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차트로만 보면 갈 것 같잖아요. 여기 안 보이니까. 그죠? 어, 10조 3천억의 공매도 받았대. 안 보이는 때 차트가 수렴해서, 야,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샀더니,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곤두박질 치면서 한없이 한없이 흘러내려서 신저가.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그래서 매도 사인을 했던 거예요. 위험하다. 돈 못 번다. 떨어라. 여기서 한번 사봤죠. 17만원까지는, 전고점까지는 간다. 더 이상 못 가면 매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폭락을 해버렸죠. 이게 기업 분석 없이 가능할까요? 차트로만요? 그럼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파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또 갑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상선. 쌍고점 만들고 떨어지고 내려가고. 저, 여기다 대고 추천하죠. 뭐, 정은이 둘이 합작한다나.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투자는 기업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꿈 같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무료방송 진단하는데, 정은이 둘이서 합작해서 금강산이 열리고 그러면 정은이가 돈을 벌어서, 정은이 때문에 정은이가 돈을 벌어서 얘가 대박을 줄 거다. 너무 다 몰빵해라, 몰빵. 그래서 다 깡통 내버렸다고 들었고. 30명이 깡통.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무슨 빨리 손절해요? 죽어요. 그랬더니, 아, 손절해야 됩니까? 죽어요. 빨리 매도해. 큰일 나.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어떡하나, 저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했대요. 친구한테 상의라고, 주식을 좀 하는 애한테 상의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팔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했다, 몰빵했다가, 10년을 따라댕겼대요, 10년을. 5천만 원 팔아갖고, 지난번 나타났더라고요, 제 방에. 무료 방송에 나타났더라고요. 천만 원뿐이 건졌습니다. 천만 원 건졌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천만 다행이네. 그죠? 천만 다행이네. 그죠? 이거 추천해서 몰빵시켜가지고, 여기서 감자 5대1. 자, 여기서 가서, 이때 2016년 1월 달에 팔았으니까, 4천만 원 날라가고, 천만 원 챙겼습니다. 몰빵? 죽는 거예요, 죽어. 공부가 안된 사람이 꼭 몰빵시켜요. 죽어.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 몰빵하면 차라리 나아. 못 버는 기업보다 돈 몰빵했다고 어떻게 해요? 감자 5대1. 자,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5천만 원 갖고 잘라먹어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시 5대1 감자 됐으니까 얼마요? 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16,500원이니까 그게 나왔어요. 지금 얼마 됐어요? 4,000원입니다. 그러면 16,000에 4,000, 4분의 3이 또 날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아, 200만 원에서 4분의 3이 날라갔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 깡통이지.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찾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부실기업 사지 말라고 템플턴이 악 쓰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보자, 그러면. 왜 이걸 사라고 그랬을까? 자, 이걸 왜 사라고 그랬을까? 돈을 버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돈을 잘 벌잖아요. 올해 예상, 지금 올해 200, 3분기 실적이 215억이야. 작년에 330억이야. 166억이야. 336억이야. 이건 395억이야. 이건 598 예상이야. 이건 예상은 믿을 건안 되니까. 그죠? 최소한도 기업이 돈을 벌면서 가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현대상선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사서 살 종목인지 한번 여러분이. 에? 살 종목인지 한 번만 가보자고요. 에? 돈은 다 까먹고 있고, 한 푼도 못 벌고 있고, 맨날 적자, 3년 연속 적자, 유보율 다 까먹었는데, 여기다 대고 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감자를 당하는 거예요. 감자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어떤 분이 제 방에서
어떤 사이트에 가서 문자 서비스를 받았대요. 나는 좋은 종목 좀 주세요. 장기 투자할 거니까. 돈 버는 기업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차트라도 돈만 벌어주면 되잖아. 나 장기 투자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긴 뭐예요? 감자 한번 당해봐요. 여러분이 돈번 거, 돈? 있는 돈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차트에서 급등 상한가 나가봐야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 급등 상한가 먹어서 돈 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여기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급등 상한가 먹어서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한번 1번. 자, 87명이 오셨으니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가게 돼 있잖아요. 왜? 급등 나가니까. 그럼 여기서 분명히 부자 된 사람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부자 되는 사람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급등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숨기고 남편한테 숨기고 주식 투자에다 몰래 9억을 까먹고 5억을 까먹고 친척도 5억을 까먹고 이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면요. 아내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나 주식에다 저축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기업 망할 기업 아니니까. 제대로 공부해놓고 그냥 투자 저축해놨어. 은행 저축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약주에다가 담아라. 여러분이 불경기가 있나요? 여러분 아프면 약안 먹고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다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꾸준히 담아가면 여러분이 부자 된다고 그래도. 아까 봤죠? 아마 유나이트 제약 제가, 예, 블로그에다가 제가, 예, 2013년인가 14년에, 예, 13,500원인가 그때 추천 나간 거예요. 무료 종목으로. 지금도 아마 기록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2014년, 여기서. 지금까지 뭔일 있어요? 2014년에, 그죠? 들고 왔어요. 지금까지 뭔일 있어요? 예, 111%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반입니다. 4년 다, 그러면 5년 잡고도 111%면 얼마요? 예? 20%씩 벌어준 거예요. 20%씩. 배당은 보너스고, 배당은 계산하지 말고, 20%씩. 은행에다 여기다 갖다 은행에다 저축했더니 20%씩 줍니까? 이런 좋은 방법을 왜안 하는 거죠? 제약은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제약 포트에 담고 그냥 장기 보유하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 자녀 보고도 뭘 사라고 그래요? 가서 녹십자 사. 녹십자를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벌어질 텐데 사서 묻어. 또 월급 타면 또 사다 묻어.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도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고 가잖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무슨 뭐 급등 상한가 먹어서 무슨 돈을 떼돈 버는 시장에서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요. 있나? 없어요. 부자 된 사람이 없어. 급등 상한가 먹고. 또 급등 상한가 먹다가 또 깡통내요. 먹으려고 덤비다가. 그죠? 장기 투자 성공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투자의 기본이 고평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다시 토해낼 것을 두려워하고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를 보지도 않고 보유한 종목이 두려워서 보유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하락하면 그때는 기업 분석조차 없이 그저 자신의 투자 성향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무조건 장기 투자를 우기건다. 아니면 토론방 가서 무슨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가만있어 엄청나게 호재가 나온다니까 저기 가서 몰빵해야 돼. 그러면 대박 줄 거야. 팔자를 고쳐보려고 그러지만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투자해서 물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안 사야 될 종목을 장기 투자라고 합리화해서 그죠? 붙들고 가는 거예요.